저는 저를 잠깐 소개를 하자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선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중3 학예수련회 때 그 해만큼 특별한 해였어요.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오늘과 같이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말씀이죠?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냥 제 마음 깊숙한 곳에 확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선교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선교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선교가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이 말씀이 선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을 그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선교를 위해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허락을 받습니다. 허락을 아주 굳은 결의를 다지고 아버지 저는 앞으로 선교를 할 것입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는 엄청 화를 내시면서 너가 선교를 뭔지나 알고나 하는 얘기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닌데 너가 무엇을 안다고 그렇게 선교를 한다고 그렇게 막 혼을 내셨어요. 그날로부터 저는 이제 아침 금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고 중3 때 다시 일주일 만에 아버지하고 1대1로 다시 대면합니다. 아버지, 저는 선교를 해야만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저희 아버지께서 약간 어떤 마음을 한 성령님께서 저는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너를 부르셨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허락으로 받고 그때로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1년이 되었을 때 고1 때 고1이면 17살입니다. 이때 동계 부흥성회를 가는 이제 교회를 가는 버스 안에서 제가 잠을 잔 것도 아닌데 어떤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큰 나무가 아주 아름드리 큰 무성한 잎을 가지고 있는 큰 나무 아래에 100명이 넘는 많은 남녀노소가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모두 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문득 깨면서 제 눈에도 눈물이 같이 흐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쳐가는 생각이 이곳이 아프리카다. 그때로부터 정말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자순복교회에 외국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일만 되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아주 좀 깜깜한 이렇게 피부를 가진 분들만 보면 그때부터 가슴이 그냥 쿵당쿵당쿵당쿵당 뛰기 시작합니다. 짝사랑 해보신 분? 어머, 다들 짝사랑은 안 했나 봐요. 아니 그러면 혹시 뭐 누구를 좋아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 혹시 부끄러워서 또 손을 안 들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짝사랑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짝사랑하는 심정이었어요. 그들만 보면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고 말 한마디라도 붙여보고 싶은데 사실 제 성격이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누구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이런 성격이 못됐습니다. 굉장히 수줍음도 많고 낯가림도 심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람 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인사말이라도 붙이고 싶은데 그 사람이 미국에서 왔는지 유럽에서 왔는지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깜깜한 사람만 보면 피부가 검은 분들만 보면 그렇게 가슴이 떨리고 설레고 아주 쿵당쿵당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딱 10년이 됐을 때 아프리카 땅을 드디어 밟게 됩니다. 그런데 고3 때, 그 전에 고3 때 저는 정말로 이제 선교의 비전을 품고 많은 이제 대학을 이렇게 원서를 집어넣었었어요. 그런데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하나님께 삐져요. 삐져가지고 3개월 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삽니다. 어떻게 등을 지냐? 철저하게 주일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일부러.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 그때 당시에는 백화점이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3개월 동안을 열심히 하나님을 등지면서 살았습니다. 3개월이 되었을 즈음에 우리 교회 이렇게 대학 청년부 선배 언니가 저를 찾아옵니다. 청년부의 그 선배 언니가 찾아와서 너 왜 이렇게 주일날 또 왜 예배에 안 나오니 하면서 저를 이제 꼬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제 이 속 깊은 곳에서는 꼬실 때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굉장히 갈등했어요. 제가 왜 하나님께 삐졌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왜 대학을 떨어지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삐진 거예요. 아니 대학을 어디든 가게 해주셔야지. 어? 선교를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길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길로 제가 생각했던 어떤 계획한 대로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저에게 그렇게 다가온 선배 언니를 통해서 끌려가다시피 이제 어느 금요 철야 예배, 청년 금요 철야 예배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기 성전 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자마자 제가 완전 엎어지고 주님 앞에 거꾸러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3개월 동안 삐져 있었던 그 세월 동안에 그 삶이 얼마나 지옥이었는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지옥과도 같은 삶이었는지 성전 안을 들어와서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이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고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제가 하나님께 삐져 있었던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정말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그날 제가 온전히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저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딱 17살 이후면 몇 살이죠? 27이죠. 만 25 그때가 되었을 때 이제 신학도 마치고 선교 훈련도 받고 첫 파송지가 사실 탄자니아가 아니고 가나였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가나라는 곳에 이제 제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순적하게 또 형통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 가정이 사실은 굉장히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좀 술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매일매일 저희 어머님과 함께 몸상, 이게 몸으로 대화를 많이 나누셨어요. 그래서 저의 어릴 적부터의 소원은 우리 가정이 화목하는 거, 화목해지는 거, 그것이 저의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이제 가나 파송지까지 받고 이제 떠날 날이 머지않은 그때에 저희 어머님께서 도저히 이제는 저희 아버지와 사실 수가 없다고 이혼하시겠다고 집을 나가신 상태였어요. 그리고 저는 형제가 내 자매 중에 첫째예요. 장녀. 그래서 밑으로 여동생만 셋이 있는데 이 세 여동생이 얼마나 저를 원망을 하는지, 언니는 지금까지 꿈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왔지만 지금 꼭 이때 우리 가정이 이렇게 깨질 위기에 있는데 이때 꼭 나가야만 하겠냐고, 우리 가정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나가면 안 되겠냐고 제 동생들이 저를 엄청 말리고 말렸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은 언니가 만약 나간다면 평생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이러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랬던 제 동생들의 그 말을 들은 제 심정은 정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아니면 가정을 좀 위해서 조금 있다가 나중에 가거라. 뭐 이런 답을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 말씀 한마디에 저는 다시 거꾸러집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우리 주님은 제 깊은 심령 가운데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아시는 거죠. 제가 믿음 없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눈물로 공항에서 이제 저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자분들과 집을 나가 계셨던 우리 어머니와 막내 여동생, 가족 중에는 이 두 엄마와 저희 막내 여동생만 나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2박 3일을 비행기를 타면서 하나 땅을 갑니다. 얼마나 제가 비행기 안에서 눈물 뿌려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책임져 주세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2박 3일을 기도하면서 갔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나 땅을 딱 밟는 순간 저희 가정에 대한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그때로부터 일주일 동안 정말 정신없이 적응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다 되었을 때 그래도 집에 잘 도착했다는 안부 메일을 드려야지 이메일을 드려야지 싶어가지고 인터넷 카페를 간신히 찾아서 인터넷을 제 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일 원망 많았던 바로 밑에 둘째 여동생으로부터 이메일이 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슴이 이제 두근두근 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 잊고 있었던 우리 가정에 대한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그때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무슨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 과연 있을까 싶어가지고 딱 메일을 열었을 때 우리 동생이 첫 문장부터 언니 언니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이러면서 언니가 비행기를 타고 떠난 후 바로 우리 어머니께서 집으로 돌아오셔서 아버지와 극적으로 화해하셨다고 그러면서 언니 우리 평생 엄마 아빠 매일 싸우는 모습만 봤었지 지금은 우리가 눈꼴이 셔서 못 볼 지경이야 언니 우리 가족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너무 잘 지내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이제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언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가 와 뭐 이렇게 이렇게 이메일이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메일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우리 주님께서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싶어서 그때로부터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보내신 일대로 정말 하나님께 이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사역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한국에서 잠시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그리고 2005년도에 탄자니아로 이제 다시 떠납니다. 탄자니아로 다시 갔을 때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동서남부 탄자니아는 사실 남한의 9배 되는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는 갈 바를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하나님 제가 어느 곳을 갈까요? 했을 때 남쪽으로 가라는 말씀 마음을 주셔가지고 남쪽으로 가다 보니 오늘 잠깐 소개되었던 송계아 순복음교회인데요. 그 송계아라는 그 말은 바로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인데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지역에 한 영혼을 먼저 만나게 하십니다. 어떤 아줌마를 통해서 아줌마가 옛날에 예수님을 믿다가 잠시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같이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줌마면 한국 사람이 아니고요. 현지인 아줌마예요. 거기 그곳에는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붙여주신 영혼과 함께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시작한 지 5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왜 전화를 걸라고 하시지? 그러면서
말씀 물어보기를 탄자니아에 오실 생각 없냐고 그렇게 물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 왜 그러실까 알지는 못하고 그냥 전화를 걸어 우리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 혹시 탄자니아에 오실 생각 없으시냐고. 근데 역시나 제가 예상한 바와 같은 반응이셨습니다. 내가 거길 왜 가냐 소리 지르시면서 내 딸 보낸 것도 내가 속이 상하여 죽겠는데 내가 그거 거기를 가서 뭐 한다고 가냐고 그러시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여쭤보라고 했으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선교대회가 돼서 선교대회 때 나왔습니다. 뵙자마자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기도를 왜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선교대회 모든 일정을 이제 쭉 보내고 이제 탄자니아 가기 일주일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티켓 끊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왜 티켓을 끊으라고 하지? 어떻게 된 사연일까 했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내가 사실은 기도를 안 하고 있다가 너가 얼굴 보자마자 기도했냐고 그래서 성전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앉자마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안 갑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래서 안 갑니다. 계속 그랬는데 그 뒤로부터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계속 몸이 이 심령 속 안에서 너무 힘들고 뭔가 부담 뭔가 힘들고 아프고 눌리고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4일이 됐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갑니다. 가겠습니다. 입술만 고백한 겁니다. 머릿속과 마음은 가기 싫어. 절대 안 가겠습니다인데 입술만 갈게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순간 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흘러나와 기쁨이 웬 기쁨이 그렇게 넘치는지 아하 이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거구나 싶어서 바로 당장 티켓 끊어라. 그래서 저와 함께 아버지께서 탄자니아를 가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5년 되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동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그때 구입합니다. 이제 모으고 모은 헌금을 가지고 이제 선교 후원금들을 가지고 10년 된 그 자동차 중고 자동차를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도에서부터 이 송계아라는 지역이 1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에 걸쳐서 가는데 그동안에 제가 운전을 안 하다 보니까 좀 익숙치 않아서 저희 아버지께서 운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에 쭉 가다가 이제 900km 정도 가고 100km 정도 100km면 얼마 안 남았죠. 그 정도 남았을 때 대관령과 같은 그런 산간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 자동차 앞바퀴가 펑크가 납니다. 그러면서 차가 확 뒤집혀지고 몇 바퀴를 돌고 뒤집혀진 상태에서 쫙 간 거예요. 근데 저는 뒤집히자마자 제가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의 이제 간증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정신이 또렷하셨어요. 뒤집혀진 상태에서 저희는 안전벨트를 맸으니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거기는 산 나무들밖에 없는 산 지역이었어요. 어느 곳도 집 한 채가 없는 곳이었는데 멀리서 어떤 네 명의 청년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양손에 뭘 들고 달려오는데 가만 봤더니 도끼를 들고 산에 나무를 하러 왔던 네 명의 청년들이 굉장히 굉음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쫓아온 겁니다. 와가지고 저희가 다 찌그러 앞 유리가 완전히 바스러지고 위에 지붕도 다 찌그러진 상태에서 뒤집혔는데 이 문을 네 명이 영차영차해서 다 열고 간신히 열고 저와 저희 아버지를 꺼내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보니 제 상태가 지금 머릿속에서 막 머리 바깥으로 피가 막 솟구쳐 나오더랍니다. 근데 마침 이 차 안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가지고 머리를 막고 저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고 주님만 그냥 부르짖었습니다. 그 마음의 심정에는 하나님 이 딸은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 차라리 데려가시려면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고 하나님만 그저 외치고 주님 이름만 불렀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떤 한 차가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후진을 해서 갑자기 내리더니 막 사진을 찍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신을 잃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들이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더래요. 우리 아버지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구나. 너무나도 건장한 남정네들인데 이 딸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 순간 제가 정신이 듭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는 와중에도 제가 가방을 품에 막 꼭 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방 안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무의식 중에도 이건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던 이제 전화기를 찾아서 그 전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목사님한테 다 설명을 드려서 목사님께서 와주시고 우리 사모님께서는 제가 지금 다친 상황이니 병원 좀 알아봐달라고 해서 이제 그 현지인 분들이 저를 데리고 이제 병원으로 데려가줍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이제 간증이에요. 저희 아버지께서 기다렸더니 목사님 오셔서 이제 경찰들과 함께 자동차 끌고 가는데 병원을 이제 가자마자 딸부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딸을 보겠다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아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아니 내 딸을 내가 보겠다는데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문을 확 열고 들어갔는데 제가 하얀 시트로 탁 덮여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저희 아버지께서 그냥 까무러치신 겁니다. 아니 내 딸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구나 싶어가지고 막 엉엉거리고 울고 있는데 사모님께서 아이고 아버님 아버님 우리 선교사님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지금 아직 마취해서 깨지 않아서 저희가 잠시 덮어놓은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거냐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마취 때문에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마취제를 현지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많이 놓은 거예요. 마취가 안 된다고 많이 놔서 사실은 그 죽을 고비를 또 넘겼습니다. 거기 계신 탄자니아 선교사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눈물 뿌려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돌아와 오자마자 검사를 합니다. 저는 2박 3일이 이제 지난 시간 동안에 이 꿰맨 자국이 다 고름으로 꽉 차고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안에 아무데도 상한 데가 없는 거예요. 머리 거죽만 찢어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아버지 MRI를 찍어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셔서 MRI를 찍는데 세상에 뇌혈관 전부 뇌혈관이 포도송이처럼 다 부풀어 오른 겁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렇게 되셨는데 아이고 발견한 게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그러시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그 뇌혈관을 이제 다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3개월 동안 마치고 하나님께서 다시 탄자니아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 혼자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버지께서 또 티켓을 끊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 말씀에 의해서 이제 티켓 끊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고백을 우리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사실은 지난번에는 가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내가 가기는 갔지만 우리 딸이 도대체 어떤 곳에서 어떤 지역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나 살고 있나 봐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머리채를 잡고 내가 한국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떠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동차 사고가 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요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 딸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아하 하나님이 이 딸을 이곳에 보내신 게 맞구나 그렇게 깨닫고 이제는 이 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데 자신은 왜 탄자니아에 오게 하셨는지 그걸 아직 못 받았다고 그래서 다시 떠나게 되셨어요. 그때 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1대1로 만나주시고 또 아프리카의 선교의 비전을 받게 해주셔서 교회를 제가 건축할 때 건축 일을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오셔서 함께 교회를 건축해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저희 아버지를 잠시 동역자로 세워주셔가지고 그 선교지에서 교회를 또 건축하는데 함께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실 아프리카 아니면 다른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산다면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고 믿음의 귀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면 그때만이 진정한 믿음의 신앙생활, 또 믿음의 정말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다 돼서 오늘 정말 오늘 이 그 함께 합독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 젊은 날에, 너무나도 귀한 이 날에 정말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늘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